십자가가 나타나다. 저는 아내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을 때 처음 보았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 때 매우 심한 허리 디스크를 앓아 무척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병원을 다녀봤지만 차도는 없었고 고치지 못하니 한의원에서 대침도 맞고 일반 침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통증으로 절실하여 급기야는 병고침에 유명하다는 기도원 여자 원장군에게도 찾아갔지만 치유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더욱 부작용과 더불어 나날이 아파만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 전기 충격 치료도 수없이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집에서 기르던 소도 병원비로 다 날렸습니다. 아내는 며칠씩 디스크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장모님과 함께 15일 동안 새벽 작정 기도를 하고는 새벽마다 시골 동네의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장로교 교회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며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이주일이 되었지만 아내의 몸에는 그 어떤 변화나 차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다닌 지 마지막 딱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고3 소녀인 아내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바로 앞 다리를 건너던 중 갑자기 턱을 누가 탁 치는 느낌과 함께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었는데 얼굴을 드는 순간 눈앞에 너무나 놀라운 신기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휘황찬란한 십자가가 그것도 입체로 바로 안에 앞 가까운 공중에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 앞 다리 중간에서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 아내는 그토록 고생했던 모든 허리 디스크가 그 순간 앞에 나타난 십자가를 보면서 완전히 다 사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2년간 허리는 전혀 디스크가 단 한 번도 재발아지고 않았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잊지 못할 너무나 놀라운 일이며 아내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총회 파송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신비로운 응답이었으며 주님께서는 때론 이처럼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현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질병치유의 성경구절 말씀들을 보내드립니다. 읽던지 묵상하던지 기도드리던지 성경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으로 변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1.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2.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장 18절. 3.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6편 2절. 4.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 5.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41편 3절 4절. 6.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7.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8.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2절 3절. 9.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10.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사야 38장 16절. 11.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12.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사야 57장 18절 19절. 13.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8절 9절. 14.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1절. 15.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16.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예레미야 30장 17절. 17.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18.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19.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20.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21.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22.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23. 베드로가 가로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24.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25.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